을 알리는 6월, 이번 달 원래 조에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7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가 있었는데요. 양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하나 되어 유치하고자 노력했던 경기복지재단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이번 경기복지재단 유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난 세 달여간 공모전에 총력을 다해준 관계 부서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전과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열망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6월은 현충일과 60민주항쟁 기념일, 6.25 전쟁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경제적 풍요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대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며 다 함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충일 추념식 공식 행사가 취소되어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추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주변에 소외된 유공자 유족들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예우를 갖추어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센터 운영과 이동지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과 읍면 지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부터는 60세 이상 74세 미만 고령층과 어린이집, 초등교사 등의 백신 접종이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사전 예약률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편이긴 하지만 어르신 중에 정보를 몰라서 또는 접종 부작용을 우려해서 접종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사전 예약 신청 홍보와 접종 동료의 마지막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하는 집단 감염 속에서도 백신 접종자는 감염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고령자의 치명률을 낮추고 집단 면역 체계를 앞당겨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방역의 최우선으로 염두에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279회 양평군 의회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이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므로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답변 자료 준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재난재해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과 같은 큰 비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대규모 공사장, 하천 지작물, 배수로, 수방자재도 우기 전 사전 점검하여 집중호우 시 재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완벽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독거노인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더워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도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군정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더 속도를 내어 조기에 마무리해 주시고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문제점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6월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